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릉부릉 유닛차 팀장입니다. 오늘 정말 이런 표현 쓰면 안 되는데 오늘 한 번만 또 쓸게요. 미친 차량 한 대 준비를 했습니다. 고객님들, 올류 카니발이라고 하면 금액대 어느 정도에 형성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보통 아무리 저렴해도 900에서 이제 1000만 원 정도의 이제 스타트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물론 키로수에 따라 금액이 변동이 되겠지만 오늘 준비한 차량 금액 먼저 말씀드리고 가자면 690만 원에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뭐 대판한 거 아니냐, 침수차 아니냐, 그런 거는 아니에요. 키로수가 다소 있지만 지금 엔진 보링까지 완전히 끝마치고 들어온 차량이고, 20만 키로가 넘어가면 중고차 성능에서 제외가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고차 성능 보증을 받을 수 없다라는 단점이 있는데, 장점이라 하면은 또 성능 책임 보험료가 빠진다라는 장점이 있겠죠. 그리고 보링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1년에 만 키로 동안 엔진 보링에 대해서 또 추가 AS까지 들어가는 정말 기막힌 차량 한 대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러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제가 이제 뭐 엔진 보링 했고 차 상태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이제 금액을 제가 먼저 말씀드렸다시피 690만 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690만 원짜리에서 뭐 1000만 원, 1500만 원, 2000만 원짜리 성능을 찾으시는 분들은 과감하게 뒤로 가기를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해당 금액대에서는 정말 최상의 컨디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각설하고 바로 차량 보러 가실게요. 기아 자동차의 올류 카니발 DJ 9인승 노블레스 등급의 차량이고요. 2016년식 27만 4천 키로 주행했습니다. 키로수가 다소 많죠. 그렇지만 보링했다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차량 외관 상태 살펴보기 전에 성능 기록부 띄워드릴게요. 앞쪽 본네트에만 단순 교환이 있고요. 무사고에 누유 한 방울 없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외관 상태 쭉 살펴보실 텐데, 본네트부터 시작해서 그릴, 범퍼 라인 따라서 쭉 살펴보게 되면은 아무래도 키로수가 키로수인지라 외관이 막 엄청 깨끗하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군데군데 약간씩의 사용감은 있는데 막 정말 눈살이 찌푸려질 정도의 사용감이 아닌 간단한 붙어치를 해결이 될 만한 스톤칩 정도만 있다고 봐주시면 되고요. 하단부 그릴과 범퍼 라인은 생각보다 준수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앞쪽에 전방 센서 들어가져 있고, 지금 그릴 같은 경우에는 전 차주분께서 이렇게 변경을 해놓으셨는데, 이거 보시고 전방 카메라 있다고 오해하실 수 있는데 전방 카메라는 아쉽게도 없습니다. 그리고 앞쪽 헤드라이트 부분 아래쪽 안개등 살펴보게 되시면 약간씩의 사용감은 있다고 봐주시면 되는데, 전체적으로는 나쁘지 않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운전석 측면부 라인 한번 살펴보실게요. 앞쪽 휀더부터 시작해서 도어 라인 따라서 쭉 살펴봤을 때 운전석 측면부에는 크게 말씀드릴 만한 부분은 없습니다. 정말 미세한 문콕 한두 군데 정도 제외하고는 단차나 이색 이런 부분 전혀 없고요. 아래쪽 보시는 것과 같이 사이드 스텝이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린 아이들이나 연세가 조금 있으신 분들도 편안하게 탑승이 가능하시고요. 앞쪽 타이어 트레드 한 70% 정도 남아있고요. 이어서 휠 살펴보게 되면 크롬으로 들어가져 있는데 세월의 흔적은 빗겨나갈 수는 없습니다. 군데군데 흠집은 들어가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고요. 19인치 휠이 적용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어서 뒤쪽 타이어 트레드, 뒤쪽은 한 50% 정도 남아있고요. 휠 살펴보게 되면 앞에와 마찬가지로 사이드 쪽에 생채기 정도는 자리 잡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곧바로 후면부 라인 한번 살펴보실 텐데요. 뒤쪽 선팅지 전체적으로 나쁘지 않은 컨디션 보여주고 있고요. 내려오는 라인도 제가 앞쪽에 있는 스톤칩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뒤쪽은 생각보다 준수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 트렁크 공간 같이 한번 살펴보실 텐데 기본적으로 노블레스 등급이다 보니까 파워 트렁크가 탑재가 되어져 있어서 원터치로 손쉽게 개폐가 가능하고요. 9인승 차량이기 때문에 마지막 4열 시트 여기 안쪽에 들어가 있다라는 점 참고 부탁드리고,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키로수가 조금 있는 편인데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실내 컨디션 나쁘지 않습니다. 짐을 많이 싣고 다녔던 차량은 아니기 때문에 하체에도 확실히 무리가 좀 덜하겠죠. 그런 부분 참고 부탁드리고, 이쪽에 있는 버튼 이용해서 트렁크 닫아주시면 되고요. 내려오면서 아래쪽으로 후방 카메라 장착이 되어져 있고, 그 아래쪽 후방 감지 센서 장착이 되어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고요. 뒤쪽 테일램프 같은 경우에도 깨져서 습기가 차있다라거나 스크래치 난 부분 전혀 없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이어서 조수석 쪽 측면부도 살펴보실게요. 뒤쪽 핸더부터 시작해서 도어 라인 따라서 쭉 살펴봤을 때 제가 운전석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이제 나쁘지 않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조수석 같은 경우에는 아쉬운 부분들이 조금씩 있는데, 이쪽 사이드 리피터가 지금 살짝 깨져 있어요. 근데 리피터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 2, 3만 원이면 교환이 가능하거든요. 이 부분은 따로 문의를 주시면 될 것 같고, 이 부분 제외하더라도 군데군데 약간씩의 생활감은 눈에 보여진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열 공간 같이 한번 살펴보실 텐데 베이지 시트로 들어가져 있는데 키로수가 있다 보니까 사용감 조금 있어요. 이 부분은 참고해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어디 찢어지거나 이런 부분은 전혀 없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뒷좌석 열선 시트 들어가 있는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차량 전반적인 외관 컨디션과 트렁크 2열 공간까지 보셨고요. 안쪽에 탑승을 해서 또 어떤 옵션이 있는지 같이 한번 보실게요. 이렇게 차량 안쪽에 탑승을 했고요. 키는 이렇게 생긴 스마트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시동 한번 걸어볼게요.
카드를 넣어주세요. 네, 시동 부드럽게 잘 걸리고 있고요. 계기판상 경고등은 전혀 들어오지 않고 있고 앞쪽 키로수 27만 4천 키로 정도 주행했습니다. 이어서 스티어링 휠 살펴보게 되시면 사용감은 눈에 보여지고 있고요. 핸들 우측으로는 크루즈 컨트롤, 좌측으로는 볼륨 조절 기능 및 핸즈프리 기능이 들어가져 있고 운전석 같은 경우에는 전자동 메모리 시트가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앞쪽으로는 2채널 블랙박스 카메라와 함께 하이패스 ECM 룸미러 장착이 되어져 있고요. 센터페이셔 보시면 순정 내비게이션 매립이 되어져 있고 후방 카메라도 화면 깨짐이나 노이즈 없는 아주 선명한 화질 보여주고 있고요. 2016년식 차량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폰 프로젝션까지 이용이 가능하다라는 점 참고 부탁드리고 그 아래쪽으로는 디스플레이 설정할 수 있는 버튼들과 함께 공조 시스템이 들어가져 있는데 기본적으로 프로토 에어컨이 장착이 되어져 있고요. 이쪽에 있는 버튼으로는 앞좌석, 이쪽에 있는 버튼으로는 뒷좌석까지 컨트롤이 가능하다라는 점 참고 부탁드리고 기어 노브 따라서 라인 쭉 살펴보게 되면 실내 컨디션은 크게 나쁘지 않습니다. 이렇게 사제 기어봉이 장착이 되어져 있고 뒤편으로는 운전석과 조수석 3단으로 조절이 가능한 열선 및 통풍, 핸들 열선, 전자 파킹 센서, 에코 모드까지 들어가져 있고요. 그리고 위쪽에 보시면 선루프가 이렇게 장착이 되어져 있는데 사제 선루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치만 뭐 물이 샌다라거나 그런 부분은 전혀 없고요. 작동도 잘 되고 있다라는 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차량 전반적인 내부 옵션 같이 살펴보셨고요. 내려서 엔진룸 한번 살펴보실게요. 이렇게 엔진룸 앞에 나왔는데 아무래도 디젤이다 보니까 약간의 소음은 들려주고 있다라는 점 참고 부탁드리지만 이제 엔진 특유의 소리일 뿐 자체적으로는 문제없는 차량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누이나 미세누유 또한 전혀 없고 보링까지 끝마친 차량이기 때문에 걱정 없이 타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엔진룸까지 같이 살펴보셨고요. 내려서 좀 정리해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저와 같이 기아 자동차의 올류 카니발 같이 살펴보셨습니다. 이제 해당 금액대에서는 노블레스 금액이 나올 수가 없거든요. 보통 이제 럭셔리도 이거보다 비싼 경우들이 많아요. 그치만 노블레스인데 엔진 보링까지 끝마친 해당 차량의 가격 690만원에 판매하고 있으니까요. 해당 차량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상단에 보이시는 번호로 연락 주시거나 카카오톡 메시지 보내주시면 언제든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가성비 넘치는 차량으로 찾아뵙는 윤인철 팀장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